작품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 설명을 해주셨을 때 되게 조금 감정적이기보다는 조금 현실적이고 조금 당돌했으면 좋겠고 뭔가 되게 와인샵 매니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에 치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현실적인 그런 캐릭터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보면서 아 조금만 더 이때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옆에 배우분들이 다 그 부분을 메꿔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정리하시는 동안 저희 감독님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두 분께서 시나리오 작업부터 후반 작업까지 공동으로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캐릭터는 각자 이렇게 빌드업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롤을 나누셔가지고 작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박수진 감독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현장에서는 일단 그 애초에 성석과 혜주의 이야기가 나누어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후반 때까지의 모든 결정권은 있었고요. 근데 다만 그 사이에서 서로 의견은 정말 편하게 가감 없이 주고받았었어요, 빠르게. 그래서 그런 서로의 충고나 조언들을 충분히 흡수시키고 그러면서 깎이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그리고 현장에서의 롤 공동 부분, 두 배우가 함께 나오는 공동씬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의 콜사인이 두 사람의 목소리로 나가는 거는 현장에 지장, 약간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지연이나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염려가 워낙 있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창 감독님이 그 콜사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배우 디렉션 같은 경우에도 호창 감독님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편집이라든지 촬영 그리고 콘티 이런 부분, 나머지 부분의 그 조율들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어서 황보라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연기하셨던 이제 미연이라는 인물이 사실 누구나 곁에 두고 싶은 친구일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캐릭터 빌딩을 위해서 배우님께서 특별히 노력하셨던 부분 아니면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